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기현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단장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왼쪽에서부터는 김종민 정무위 간사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영배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오기영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김경만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이용호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유정주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영진 부단장께서 오셨습니다. 환노위 간사십니다. 민병덕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이소영 대변인 오셨습니다. 홍정민 부대표 오셨습니다. 최혜영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로는 오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광훈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광훈입니다. 오늘 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지금 세 번째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서고요. 두 번째는 국제해양법 절차에 따른 핵물질 오염수 방류 해법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가서 제가 인사말을 하고 왔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안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과연 바다에 버려도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없이 바로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내대책단을 꾸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국민의힘과 정부에 요청해왔던 일들을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강력하게 치밀하게 정교하게 해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는 국회 검증특위를 구성할 것과 청문회를 개최할 것 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을 했고 해양법에 따라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자고 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정부의 잠정 조치 청구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자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가장 유효한 카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유효한 카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도 서명운동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절박함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원내대책단이 출범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내에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국제적 공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국제토론회에서도 태평양 도서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많이들 위성으로 연결해서 토론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태평양 도서국 정부와 의회와 연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IAEA와 또 일본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방안을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표단과 또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 의원님들께서 다 함께 힘을 모으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송기현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 대책단 단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 대책단 단장을 맡게 된 원내 수석 대표 송기현 의원입니다. 정부가 시찰단을 후쿠시마에 파견해서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성과는 의문입니다. 국민의 불안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점검을 확실히 하고 관련된 청문회 개최하고 또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내대책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활동을 통해서 국민께 정말 안심을 드릴 수 있는 활동 경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상임위 다섯 군데를 같이 함께 가동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상임위는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환노위, 농예수위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도 최대한 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정말 없애게 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에 함께하게 된 부단장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단장에는 김종민 정무위 간사님, 조승래 과방위 간사님, 이재정 외통위 간사님, 김영진 환노위 간사님, 어기고 농예수위 간사님, 그리고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원내 부대표단 전원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허민아 당국대 교수님, 한병석 원자력 안전연구회 공동대표님, 최지현 제주대 법대 교수님, 신동해 일본 기타키슈대학교 법학부 교수님,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 교수님 이렇게 함께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책단 같이 힘을 합쳐서 부지런히 해서 국민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정무위 간사이시며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이신 김종민 의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예, 정무위 간사 김종민입니다. 정무위원회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업무를 진행한 국무조정실 서관 상임이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책단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현재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이번 시찰단입니다. 이 검증단이 아니고 시찰단이 된 것 자체가 이번 이 오염수 문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증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치 공세를 하면서 오염수 괴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민주당은 지금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 어떤 뭐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적인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과학기술에는 국적이 없다. 맞습니다. 과학기술은 국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것에는 분명한 국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과학기술 주권을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이 시찰단이 과연 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주권을 실현하는 그런 기구였는지 그런 일정이었는지 우리 언론에서도 좀 분명하게 검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무시찰단이라고 합니다. 시료 채취도 없고 검사도 없고 민간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의 공식적인 오피셜한 지침과 방침을 수행하는 그런 시찰단으로 오해받기 딱 맞는 그런 시찰단입니다. 검증 주체는 IAEA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주권 입니다.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고요. 이 검증 과정이 지금 꼭 필요하다는 게 이번 시찰단의 시찰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정무위에서 내일 모레 6월 7일 날 전체 회의를 소집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고 있어요. 대정부질이 마치고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안 됩니다. 6월 7일 날 반드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시찰단의 시찰 과정의 문제점을 빨리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짚어봤는데요. 이 알프스 관련해서 일본이 검증한 64개 핵종 중에 그 성적 좋은 10개 정도만 확인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한 200여 개 핵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찰단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시찰단입니다. 두 번째로 설비를 확인했다고 얘기를 해요. 시설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앞으로 설비가 완성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다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왔대요. 이게 어떻게 가동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200종의 핵종들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이 가동 과정을 검증하는 전문적인 검증 과정이 없어요. 그런 뉴스가 없습니다. 지금 국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을 했다. 그 지표 생물 세 종에 대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답답한 노릇인 게요. 여기에 우리 국내 해양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일본의 발표를 그냥 와서 우리 시찰단이 그냥 그대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주권이 실종되어 있는 발표들인데 이거를 우리 정부 대표단 이름으로 발표도 하고 또 이게 마치 우리 정부 입장인 것처럼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야당이 원래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보이스로 정부와 협력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력했다가는 대한민국 같이 망가지게 생겼어요. 민주당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서 정말 대한민국 과학기술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과정은 우리 대한민국만 혼자서 가자는 게 아닙니다. IAEA를 전면적으로 못 믿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과학기술 주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근, 주변 인근이 협력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과정을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행 과정을 정부가 주장을 하고 국제적으로 조직해내고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꼭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환노위 간사이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인 김영진 의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을 맡게 된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입니다. 일본은 오는 7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내 천여 개 저장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약 140만 톤을 바다에 투기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녹아내린 원전의 핵원료를 식히는 데 사용된 물과 기타 오염된 오염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오염수 대신 처리순환용을 사용했지만 오염되지 않았다는 점만 부각할 뿐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는 정상적인 원전 가동 시 발생하는 처리순환은 엄연히 다른 데다 알프스로도 방사성 물질의 하나인 삼중수소를 제거하지 못해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바닷속 삼중수소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데도 일본 정부는 안전함만 강조할 뿐 투명한 정보 공개를 꺼려 의혹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주민들과 일본의 어민들조차 오염수 방류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0일에서 26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정부 실찰단의 현지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31일 실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실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3, 24일 진행된 방류시설 시찰 활동 내용을 주로 설명했을 뿐 오염수 방류에 대한 평가와 안전성에 대한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3년 국제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었습니다. 2007년 런던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일본 정부는 핵폐기물 해양 투기로부터 해양 오염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의 취지에 부합하게 인류 공동의 자산인 해양과 생태를 지키기 위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일본 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마당에 방류가 임박하면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국민의 불안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내 수산업계와 어민들이 생계의 터전인 해양의 오염과 수산물 안전을 크게 우려해 방류를 중단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절규가 오염수 방류로 절망으로 바뀌기 전에 하루빨리 업계와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가 시찬단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신속하고 정밀하게 분석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적극성을 보일 때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공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반드시 공개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염수는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 영향이 없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 기댈 게 아니라 조속히 수산물과 해수방사능 검사를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이고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건대 2021년 4월 14일 국민의힘 환노위 농해수위 위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규탄 및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대응을 촉구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4월 15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을 향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제국주의적인 오만한 태도,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만불손하게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발언했던 바를 상기해야 합니다. 2년 전 야당일 때는 오염수라고 후쿠시마 방류를 극렬히 반대하다가 지금은 처리수라고 입장을 바꾼 언행,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단호히 규탄합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해양법에 대한 대응, 국회 차원에서 대일본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에 대한 여야 간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민적 입장에 입각해서 유월 국회에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해양법에 의해 투기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제해양법에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오염수라고 부르지 말라는 괴담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 환노위의 간사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대한민국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환경부와 해당 연구기관을 통한 검증들을 원내대책당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을 대표해서 호석과 유지 세종대 교수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저는 그 일본 국내 동향 그리고 국제 관계의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 중 한 사람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 달쯤 전에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반류에 찬성하느냐라는 내용이었는데 반대가 52%에서 53%. 일본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보도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넘게 반류에 반대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30% 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 반류하는 그러한 오염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후쿠시마 바로 내륙 부분인데요. 그 내륙에서 그
계속 그 예를 들면 낚이는 민물고기라든가 후쿠시마산 쌀이라든가요, 버섯이라든가 논수산물 전체를 현재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만 해도 오늘까지만 해도 수출을 일본 독자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고기 같은 것은 그 항구를 통해서 그 낚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륙의 강, 그 후쿠시마 자체에 강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본 정부 자체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나라가 수입하고 싶다라고 해도 그러한 내륙의 농수산물을 절대 수출하지 않습니다. 지하수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지하수에 이번에 그 녹아내린 핵 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혼합되어서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녹아내린 핵 원료뿐만이 아니라 지하수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도가 되어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일본의 환경청 쪽의 자료에 매일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4개 국가가 지금도 논수산물을 후쿠시마의 논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사실상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반유 인정하게 하고 그러한 논산물의 그 수입 금지도 재개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도쿄 전력이 절대 그 IAEA를 속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번에 오신 그 용국의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거는 속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2년 전에 도쿄 전력이 그 15,000년 전도에 일본 시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오염수에 문제가 없다라는 시언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오염수를 이렇게 유류편 쪽에 들어가 있는 오염수를 들고 거기에 솔량계라는 그 반사선이 있으면 검출 되는 솔량계를 태웠는데요. 전혀 그 바늘이 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전력은 이렇게 보십시오. 바로 판사는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다 사기였습니다. 그 솔량계는 검출되지 않도록 그 조정해서 도쿄 전력이 시민 15,000명을 속인 거였습니다. 이게 일본의 도쿄 신문이 그 특종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전력이 전혀 여러 면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선례가 있고 해서요. IAEA도 틈이 있으면 속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영국의 그 교수가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속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어떻게 제지하여서 그게 IAEA에 제지로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전에 몇 번 그러한 그 자료를 제지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도쿄 전력이 제지하여서 IAEA에 제지를 한 거였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IAEA가 독자적으로 제지하도록 그런 식으로 요새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 제지하고 있는지 오염수 탱크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사실 그 핵물질이라는 것은요 오염수 탱크에 가장
그 아래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인데 어디에서 채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아마 시찰단이 가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채취하여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하고 오셨는지 그거는 나중에 보고가 있을 겁니다. 위쪽에서 채취하여도요 이게 정확하게 반사는 수치라든가 그런 것이 평균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도쿄전력은 그 기업의 기밀이다라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리고 보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반사성에 대해서는 국가의 직권행위라는 이유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도 그 TF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5월 16일 공동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시민들하고 도쿄 한법판에서 이 반유 문제에 항의하는 시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에서 1000명 정도 모인다라는 것은 한국에서 말하면 거의 10만 명 모이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민 대표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이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몇 사람 있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시민단체가 그런 행동을 5월 16일에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강하게 외쳤던 내용은 이것은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그 시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도덕은다나 후쿠시마 오민들은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후쿠시마 오민들의 이야기는 일본 정부는 뭔가 조치를 오염수에 대해서 조치를 할 때 합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년 전에 일반적으로 결정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오민들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130만 톤의 오염수가 있는데 그거 12년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30년 정도 가면 3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또 두 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한 두 배 정도의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푸지를 마련하는 것은 일본은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30년 정도 지나면요 판감기를 지나가지고 실제로 판사성 물질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그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유는 그 이후에 생각해도 그 판유할 수 있는 그 물만 판유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요. 30년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요새 그 스가 전 총리가 한국에 왔다 갔지만 사실 스가 전 총리가 2년 전에 판유를 그 결정한 것입니다. 요새 그때 왜 판유를 결정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일본에서 인터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후쿠시마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기적인 그 생각으로 판유를 결정한 것이라고 일본 안에서도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후쿠시마만을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반유를 생각했다. 세계 다른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일본 정부 단시 특히 스가 정권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들 또 일본 내 상황들을 잘 정리해 주셔갖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고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 부탁드립니다.